새해를 하루 앞둔 1944년 12월 31일 오전, 영국을 출발한 37대의 폭격기들이 북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휴가를 앞두고 있던 미군 B-17 조종사 글렌 노존과 윌리엄 빅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출격을 했다. 독일 함부르크를 폭격하는 임무였고, 도중에 호위 전투기들도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 탓에 출격이 지연되고 있었다. 목표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독일군의 대공포와는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거센 포화 속에서 폭격 임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북해로 향했다. 로존과 릭은 대공포화가 격심한 독일 해안을 막 벗어나 북해 2만 2천 피트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비에프-109를 비롯한 독일 전투기 50여 대가 돌아가는 폭격기들을 요격하기 위해 날아왔다. 독일 전투기들은 호위기도 없는 폭격기에게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폭격기들은 최대한 대형을 유지한 채 기관총 사수만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격기들의 손실은 점점 늘어갔다. 독일기들은 전 방향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폭격기 37대 중 3분의 1가량이 격출했다. 그러던 중 로존의 앞에 있던 미-17 한 대가 격출했고, 로존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앞으로 나갔다. 그때 바로 아래에서 조종사가 부상당해 통제력을 상실한 미-17 한 대가 상승하고 있었다. 로존과 릭은 갑자기 심한 충격과 함께 기체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미-17의 등쪽과 아래쪽에 있는 기관총 터렛이 서로의 기체를 뚫고 들어가서 두 기체가 서로 맞물려 떨어지지 않았다. 아래 기체는 엔진 하나가 멈췄지만 나머지 엔진은 작동하고 있었고, 로존의 기체는 프로펠러 하나가 아래쪽 엔진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 고장난 엔진에 불이 붙었다. 불이 점점 번지자 로존은 엔진 폭발을 우려해 엔진을 모두 꺼버렸다. 그리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동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기술을 다시 육지로 돌렸다. 로존과 릭은 기체가 스핀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기고 있어야 했다. 육지가 가까워지자 두 조종사가 기체 균형을 잡아주는 동안 동료들은 한 명씩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로존은 두 조종사 릭에게도 탈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릭은 로존 혼자서는 기체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탈출을 거부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종간을 잡은 채 추락하는 폭격기 조종석에 함께 있었다. 기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서 착륙 장소를 고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지면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남은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다. 지면과 충돌하며 아래 기체는 폭발했고, 로존의 기체는 앞으로 튕겨져 얼어붙은 들판 위를 미끄러져 갔다. 왼쪽 날개가 건물과 충돌해 박살내버렸고, 조종석 뒷부분의 동체가 심하게 파손된 채로 멈췄다. 정신을 차린 두 조종사는 서로를 보며 놀랐다. 기적처럼 두 사람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이다. 로존과 릭을 비롯한 생존한 대원들은 모두 독일군 포로가 되었다. 로존의 B-17 승무원 4명과 아래의 B-17 승무원 4명이 생존했다. 그런데 독일군은 폭격기 2대가 공중 충돌로 붙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연합군이 엔진 8개가 달린 슈퍼 폭격기를 개발한 거라고 의심하며 신문했다.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면서 로준과 릭은 포로에서 풀려났고 이날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은 비행 십자장을 받았다.